그러면 좀 구체적인 전략들도 제시가 됐을까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아마 또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확인 한번 해보면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올 텐데 사실 그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그 성장을 요한다라고 하는데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아마 산업은행에 관련된 부분 수학 분석을 한번 저희가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강점 요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좀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발돋움 발전의 그 선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지속 가능한 금융을 실천해서 정책, 소위 말하면 경제 사회 환경에 공존하는 그리고 금융업계의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적도 원칙을 대한민국 금융기관으로서 최초로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도 그 눈에 싹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대표님 너무 어려워요. 네, 뭐. 적도 원칙에 또 새로운 이유가 자꾸 등장하네요. 적도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어떤 기준에서 보게 되면 환경 파괴라든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력을 그 수급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를 쓰지 않는다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기본 원칙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원칙을 둬서 이 원칙대로 진행하는. 근데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국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적도 원칙을 그 준수하는 기관이 한 70여 곳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 그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 역시 사실 인류가 요하는 사실 새로운 것들을 창출을 하면서 그 도를 지켜가는 이런 어떠한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데서는 상당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SWOT 분석 가운데 S, 강점을 확인해 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네네네. W, 약점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약점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팬데믹 이런 어떤 상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간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무역 분쟁의 소지도 있고요. 그게 이제 금융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제조업 베이스에 대한 어떤 조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운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에 사실 그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죠. 지금 이런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시중은행의 평균 8배가 넘는 수치로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이 부분 부실채권을 KDB 산업은행이 아마도 관리하고 있다. 주관리 주체 은행이다라고 한 이런 어떤 부분. 그 기준으로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 신용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서 금융 공기업에 요구하는 이런 어떠한 그 BIS 비율이 있는데요. 네. 요거를 사실 최근에는 조금 그 BIS 비율을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부실채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금호아시아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나왔는데 잘 안 되죠. 네. 네, 시장 여건상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채권 회수를 하고 이러면 이제 은행 자체가 좀 건실하고 튼튼해지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셔서 생각나는 게 저도 뉴스할 때 왜 쌍용차 관련해서 네, 인도 마인드라 그룹에서 네네네. 우리가 돈 내기보다는 산업은행에서 뭘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채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자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외국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챙겨가지고 가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잘 되면. 어떤 형태가 됐든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그 사이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예비비로 어떠한 기준을 좀 충당을 해놔야 되는데 사실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 기준 안에만 그 몰입을 하고
그 추진하다가 보면 사실 이러한 그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여기서는 고정비 부분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게 되면 우리 철수할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사실 거기에 딸려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그쵸. 이런 어떤 부분들은 다 어떤 형태가 됐든 국가가 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건 뭐 사실 그 정책적인 기준 안에서도 보게 되면 손해죠. 그쵸. 사실 산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다 보니 국채은행에서 일부 너희 출자 해줘 이렇게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GM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똑같은 그런 어떤 구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은행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회는 사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 혁명이 조금 일어날 것 같아요. 그중에 또 이 팬데믹이 사실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비대면 기조,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비대면 플랫폼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 네. 보게 되면 사실 녹색, 그린 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 댐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아마도 이러한 산업들을 사실 제조업과 같이 묶어서 아마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팬데믹이 우리 가까운 이 중국에서 뭐 스타트 됐는데 사실 거기에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제조업체가 다 거기에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차선책으로 아마 글로벌 마켓에서 생산 기술을 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설을 아마도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처럼 가깝고 좋은 그리고 훌륭한 그 양질의 그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4차 산업 혁명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팬데믹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학 분석의 T, 위협도 알아볼까요? 네, 뭐 산업은행의 뭐 한계론이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잠깐 거듭했던 미국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변동성의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사실 업다운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증시 이렇게 가시는 거 보게 되면 아마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차 그 한국 GM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금호타이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금호 아시아나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산업은행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난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KDB 산업은행 SWOT 분석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런 본격적으로 저희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네. 앞에 서두가 우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기업 소개. 네. 네, 네. 자, KDB 산업은행 지금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5급 신입 직원들 채용하고 있고요. 사실 8월 13일 목요일 지금 16시까지 예, 지금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전까지 어떤 형태가 됐든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이 직무에 관련된 기준안으로 보게 되면 네. 어떠어떠한 직무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한번 네. 좀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일반 그런 어떠한 그 우리가 로컬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 그 포지션하고 사실 디지털에 관련된 이런 포지션을 지금 뽑고 있는데 사실 채용 단위가 지금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60명 내외 전체 썸 60명 내외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60명 내외라고 하는 게 사실 기존에 있는 국채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기타 금융회사들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일하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네. 사실 역할을 좀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인원은 이제 경영 섹션에서는 28명 뽑고요. 경제 20명 그리고 전산이 6명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이 6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자격 요건 그리고 우대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 사실 이게 우리가 ACS 채용이기 때문에 요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졸업자는 2021년도 2월 28일 거기에 이제 이전 졸업자 같은 경우는 뭐 지원이 가능하고 병역 의무 필환자라든지 뭐 면제자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은행 인사 규정상 결격 사유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해당하지 않는 자. 요거는 아마도 그 KDB 산업은행 인사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네. 그 사항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결격 사유 들어가는 건 없을 겁니다. 네. 우대 사항은요? 우대 사항은 사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어떤 우대 사항들은 다 적용이 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사실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부분, 이 법령에 관련된 부분, 네, 그 의거해서 사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이거 우대 사항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그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대 조건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인재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인재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 은행 일반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실 영남, 충청, 강원 그리고 호남, 제주 소재 최종 학교, 소위 말하면 졸업 예정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자, 중요한 건 대학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네. 아마도 그냥 서류에서 그냥 필터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들은 잘 보고 어플라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청년 인턴 또는 또 장애인 인턴 경험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대 사항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 이거는 뭐 사실 다 알고 있는 2급 이상자에게는 저기 우대 사항이 적용됩니다.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 1, 2차 면접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서류 심사에서 좀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서류 심사는 이런 거 있어요. 적부 심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배수는 25배수 지금 뽑아요. 그리고 사실 보는 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주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었던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어학에 관련된 캡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모든 문서가 아마도 외국어로 다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어에 관련된 부분 이 기준만 넘어가면 됩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750점, 탭스 656점,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지금 72. 소위 말하면 그리고 지금 HSK 같은 경우 5급, JPT 같은 경우는 800점 이상. 이 정도면 사실 우리 모든 그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또 내일 자소서 작성법 시간도 마련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전형 필기 시험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 필기 시험이 직무 능력하고요. 기초 직무 능력하고 지금 ACS 채용에서는 두 가지로 좀 스펙트럼을 나눠서 좀 보죠. 자, 직무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은행 일반 직군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경제, 그러니까 원론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쪽하고 전산 쪽 같은 경우는 디지털은 전산학,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통계학과 산업공학, 이 둘 중에 하나를 전문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또 하나가 이게 논리적 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보는데요. 이렇게 논술 시험이 있어요. 시사에 관련된 부분. 네. 그러면 이 시사 논술 시험은 한 3개월 정도? 지금 뭐 팬데믹에 관련된 부분이 일어난 게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6개월 전후 기준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직무 역량 관련된 부분은 NCS 시험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수리, 그리고 정보 능력. 이 정도로 지금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면접은 1,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전문성이나 직무 역량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1.5배수 정도 내외를 선발하기 때문에 3배수가 이제 필터링이 돼서 넘어오는데요. 사실 뭐 6분 중에 3명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공통 부분으로 다 보기 때문에 네. 심층 면접이라든지 PT 면접 그리고 팀 과제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 과제 수행 같은 경우는 아마 면접관들이 관찰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참여를 하는지 이런 어떤 부분이 아마 중요한 내용이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직무별로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직무 능력 면접에 코딩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봐요. 네. 실질적으로 화면을 저 면접관들이 보고 있어요. 과제를 주게 되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 프로그램을 뭐 돌릴 수 있게끔 코딩을 하는지 이런 것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서도 코딩이 나오네요. 정말 코딩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KDB 산업은행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자, KDB 산업은행은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인력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에 하반기 채용에서 중요하게 다뤘었던 이슈들을 한 번씩 돌려보면서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팬데믹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